안녕하세요. 듣는 건 너의 책임, 음표 따위 몰라의 멤버이기도 하고 감독을 맡고 있는 유채늘쌤입니다. 듣는 건 너의 책임, 음표 따위 몰라는 한반도 남쪽 끝 바닷마을 통영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자영업자들이 모인 아마추어 밴드의 직접 만든 자작곡들과 지역에서의 삶을 담는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프로 음악인들과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많이 있는 한국 음악계에 어떻게 보면 머나먼 변방 제일 끝머리에 있는 작은 극소도시라고 부르는 조그만한 동네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음악을 어떤 삶의 활기로 삼고 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음악도 있다,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의 음악도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삶의 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좀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밴드가 작년에 시작돼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합주도 하고 이제 각자의 자작곡들도 만들다가 올해는 좀 버스킹 공연을 해보려고 이제 장비도 준비하고 막 이러저러 하고 있다가 이제 제천음악영화 제작 지원 소식을 듣고 좀 급하게 막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피칭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막 전문적인 음악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활기를 얻을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저희 음악도 알리고 싶고 이 밴드를 지속하는 또 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활동 자체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고 재밌게 나와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